자, 이 댁의 자랑은 3대를 잇는 뜨끈뜨끈한 우거지 갈비탕이지요. 와. 아, 왔다. 오. 오. 감사합니다. 값싼 우거지와 고기부치의 갈비를 어찌 한 대 섞을 생각을 했는지. 하, 일단 푸짐합니다. 우거지하고 우거지하고 야 왕건이 있다. 번데기하고 우거지가 진짜 많아요. 네. 오. 이게 지금 갈비탕 하면은 국물이 맑은데 뽀얀 갈비탕과는 달리 된장 양념이 가미된 것 같더군요.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막 못 먹을 정도의 매움은 아니고 딱 칼칼하고 시원한 정도? 삼나물로 가던 숱한 나그네들의 허기를 달래준 고마운 우거지. 우거지 맛을 알더군요. 제가 예전에 공부하러 동네 도서관에 가면은 거기 식당에서 주는 우거지 갈비탕이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. 약간 추억의 맛이에요, 저는 지금. 오늘 딱 제대로 걸렸네요. 그러니까요. 그 어머니가 그 도시락 제가 이거 잘라드려야 되겠네. 가위를 이럴 때 쓰는 겁니까? 감사합니다. 난 갈비를 이렇게 친절하게 살 발라갖고 잘라주는 집은 난 처음 봤어.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나와갖고 갈비가 식게 하지 말라고 여기다 공부를. 아~ 근데 이 집 저기 3대 운영한다는데 1대는 30년 계산하잖아요. 그 몇 년 됐어요? 제가 51년. 어머님이 한 51년 됐다. 51년 넘으셨구나. 그 100년이 넘네? 100년이 넘죠. 시집살이 많이 하셨어요? 조금 음식 배울 때인데 이뻐하면서도 시집살이 했죠, 제가 본인이. 시집 오니까 바로 요리학원 들어가더라고요. 아 진짜 너무 기초가 안 돼서 신이 오셨나 보다. 아무것도 모르던 새댁이 고깃국 끓인 세월이 자그만치 51년. 강산이 다섯 번 변했습니다. 빠친코 선자 시대부터 차곡차곡 쌓은 85년 세월의 맛. 갈비 고기 맛은 어때요? 부드러워요. 그리고 이게 제가 잘라주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찢어서 먹어봤는데 결대로 찢어져가지고 아예 입에 넣자마자 녹는 느낌은 또 아니고 씹는 식감도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이거 한 그릇 생각나죠? 아주 넉넉한 식사를 하고 가는 거네, 여기 있으면.